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은 말이죠. 아주 심각한 얘기인데, 이게 좀 심각하면서도 웃겨요. 대통령이 시장을 요즘 다니고 있습니다. 뭐 경기가 나빠졌다 하면서 다니면서, 저기 돈 없으면은 대출 받으세요 이러면서 그렇죠. 염장을 지르고 다니는데, 상인이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경기가 더럽게 안 좋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상인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나쁜 놈 새끼들이 말이죠. 자,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중간 광고 추천 많이 해주시오. 여러분들 지금 회색 엄지이신 분들 추천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이 기사를 새벽에 접하고 그게 떠올랐어요. 예전에 뭐 이왕 추미애 얘기했으니까 생각난 건데, 추미애가 청문회가 아니죠. 그 국회에서 윤석열이 4명을 거역했다라고 했어요. 아, 명을. 그 즈음에 저희가 그 광화문 집회 때 저녁에 집회를 또 했잖아요. 그때 맞불 집회라 해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지금은 추미애 장관선에서 그 윗선, 그 아래, 뭐 자기는 아래는 아니지만은 윤석열에게 명을 거역한다고 하지만은, 아마 이게 더 심해지면은 이 문파 홍위병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네가 감히 대통령을 거역해? 네가 감히 정권을 거역해? 라는 말이 나오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벌써 현실이 됐어요. 벌써 이 문파 홍위병들이 대통령한테 좀 싫은 소리 했다고 지금 신상 털고 공격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잘못된 말을 했냐? 얼마나 시원한 말씀을 했는데요. 볼까요? 그 온양 온천시장에 갔던 문재인이가 이제 시장 막 돌면서 뭐 힘내세요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문재인이가 이제 별 생각 없이 좀 어떠세요라고 반찬 깎이 상인한테 물어보니까 거지 같아요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명색 상인 입장에서는 앞에 대통령 있으니까 좀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아 어려워요 뭐아 요새 너무 장사가 안 돼요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어떠세요라고 점잖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물어봤는데 거지 같아요. 거지 같아요. 이거 KBS에서 편집한 영상이거든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진짜 찰집니다. 거지 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완전 화를 내셨어요. 당황해가지고 제가 뭐 뒤에 편집을 안 했지만은 그 뒤에 대통령이 아 전보다 더 어려우시냐 물어보니까 전보다 더 어려워요. 막 계속 난리가 났어요. 막 아우 더 점점 더 힘들어져. 막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뻘쭘이하는 모습이 이 해당 영상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찍어주지 그랬어. 아니 근데 저작권 저작권. 저희는 저작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나마도 그냥 이거 하나 땄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그지 같다는 거 그런 아닙니까? 시간 때는. 대통령 앞에서 니 때문에 그지 같다 뭐 이런 말은 아니겠지만, 가뜩이나 정책이 이상하고 경제가 엉망인데 우한 폐렴까지 겹치니까 그지 같다고 상인 이 아주머니께서 아주 시원하게 사이다 일침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바로 그 영상입니다. KBS 뉴스 채널에 가면 이게 있는데요. 뭐 여러분도 궁금하신 분들 이게 검색하세요. 남대문 시장 찾은 문 대통령 나오는데, 여기 남대문 아닙니다. 참고로 온양온천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인 뭐 시장 여기저기 다닌 걸 아마 짜집기 편집한 것 같아요. 이거 하여튼 이거 궁금하신 분들 찾으면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빨간색 처리인 거 보십시오. 좋아요가 95고 하나요가 190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여러 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무리 보기 싫은 영상이더라도 대체로 좋아요가 더 나옵니다. 그죠. 왜냐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굳이 싫어요? 잘 누르지도 않아요. 그냥 보고 그냥 빠지지. 근데 왜 싫어가 더 많냐? 이 영상을 발견한 문파 홍위병들이 득달같이 달려든 거예요.
듣다가 달려들어서 악플을 다기 시작한데 뭐 이런 겁니다. 대통령 앞에서 말을 저렇게 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꼭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거 이명박 근혜 정권 때 그들이 말하는 이명박 근혜 정권 그때 뭐 이명박 대통령이 쥐라는 둥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닭이라는 둥 폄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뭔가 난처한 상황 되니까 감히 대통령 앞에 저런 말을 해? 라는 반응을 내보이기 시작하면서 악플들이 막 달리기 시작해요. 뭐 이제 간략하게 읽으면 이래요. 아, 저 아줌마 반짜치 파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남이 만든 반찬 불안해서 안 사 먹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장사가 안 됐다는 거네? 반찻집 장사 안 되는 건 맛이 없다는 얘기잖아. 네가 반찬 맛없게 해서 장사 안 되는 걸 왜 대통령한테 뭐라 하냐? 라는 아주 끔찍한 악플을 달기 시작하고요. 사장님 음식 솜씨가 거지 같아서는 아닐까요? 그냥 골목식당 보면 안 되는 집은 다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네가 음식 못 만들어서 장사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지금 정말 충격적인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시장 상인들 정말 반성 많이 해라. 경기 안 좋다고 자기 장사 잘하는 거 아니다. 뭐 하면서 시장 안 좋다고 맨날 툴툴거리는데 그거 다 네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악플들. 그리고 말본세가 진짜 거지 되겠다. 말본 대통령 앞에 말하는 거 보니까 거지 되는 거 하루 이틀이겠네. 말본세는 거기서 많이 쓰는 말 아니에요? 어디요? 북한에서. 북한에서. 그것도 몰랐네. 하여튼 말본세가 진짜 거지 되겠다. 이런 반응도 있고 실제로 북한 애들이 댓글 달아요. 예, 그런 말도 많습니다. 그런 지금 합리적인 의혹이 지금 정황이 많지 않습니까? 말투 봐라. 경기 안 좋은 게 대통령 탓이냐? 아, 당연히 대통령 탓이지. 대통령의 정책만 똑바로 했어도 이 지경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경기 안 좋은 게 왜 대통령 탓이냐? 그냥 봐도 장사 안 되겠다. 반찬집은. 뭐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댓글 달리고 인성 봐라. 거지 같아 저 모양이니 장사 안 되는 거지. 왜 거지 같은지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한테도 말본세. 여기도 말본세 나오네. 말본세가 저런데 손님한테 어떻게. 그러네. 우리 잘 안 쓰는데. 안 쓰는 말이에요. 말본세가 저런데 손님한테 어떻게 씨부리지 안 봐도 비디오다. 손님 없을 만하다. 왜 안 가겠냐 아줌마. 대통령한테도 저딴 식으로 말하는데 손님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안 봐도 뻔하다. 이런 식의 악플들이 달리는 겁니다. 자, 이 악플로도 넘어서서 이제 더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뒷조사를 해가지고 반찬 가게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이제 찾아내가지고 댓글이라던가 SNS를 통해서 이걸 퍼뜨리기 시작해요. 이 가게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지 같다고 말한 겁니다. 라고 이제 퍼뜨리기 시작해요. 한 SNS, 제가 봤을 때 인스타그램으로 추정되는데 이 집은 평생 안 간다라고 하면서 그 해당 그 반찬 가게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 그 거지 같다는 캡처, 그걸 올리니까 하트, 그러니까 공감한다가 631개가 달린 만큼 이 문바들이 중심으로 지금 최악의 어떤 행동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주인한테 전화까지 걸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하루에 네다수 통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보이스피싱일까봐 전화 받지 않았는데 하다못해 밤 11시에도 전화가 오더라. 그러니까 밤 11시에 전화해서 뭐 하겠습니까? 야, 네가 감히 우리 대통령한테 거지 같다고 했어? 라고 이제 욕하려고 이제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상황인 건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이 가게를 대상으로 불매 운동을 벌이는 상황이다. 우한 폐렴 탓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다녀간 후로 일주일간 손님이 더 떨어진 것 같다. 며칠 전부터는 재료값을 대지 못할 정도로 장사가 안 될 지경이다. 라고 하소연을 한 상황인 거고요. 그런 와중에 아, 왜 이렇게 요새 장사가 더 안 되지? 가뜩이나 안 됐는데 왜 더 안 되지? 하니까 그 지인분이 그 영상이 달린 악플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줬대요. 그거를 딱 보여주고 나서 충격을 받으신 거죠. 아니 내가 국민으로서 장사가 안 돼 어렵다고 난 국민이잖아. 나도 유권자고 장사가 안 돼 어렵다고 국민으로서 솔직히 말한 게 왜 그게 잘못된 거냐.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울 지경이다. 라고 지금 답답해하는 이 반찬 가게 주인의 심경이 지금 그 선에 나옵니다. 아니 대통령이 뭐예요? 국민이 뽑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금님 아니잖아요. 뭐 특별한 혈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뽑은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보길래 거지 같다. 장사 안 돼서 힘들다. 라고 말한 게 죄입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 문빠 홍위병들이 네가 그지같이 장사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네가 그지같이 반찬 만들어서 안 되는 거야. 네가 그지같이 말해서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거고요. 반면에 그 남대문 시장에서는 어느 꽃가게 대통령이 갔더니 대통령님이 잘해주셔서 마음이 편해요 라고 말했대요. 그 꽃가게 주인이 꽃다발을 주면서 근데 그 가게는 또 좋다고
뭐 대통령이 잘해줘서 편해요. 네. 아, 그, 요, 약간 좀 성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꽃가게 주인이 대통령님이 잘해주셔서 마음이 편하다. 그 꽃가게도 우리가 공개해야 되겠다. 아, 그래가지고, 그 꽃가게에 대해서는 SNS에서 사장님 마음이 꽃향기 같다는 찬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 한 말 듣고 감동했다고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 야, 이거 거의. 병인데. 이거 진짜 국적하고, 이거 북한이면 김정은한테 딱 하는 말 아닙니까? 예. 대통령께 말하는 찬사에 제가 눈물을 흘리셨다. 최고 수령님께 눈물을 흘리셨다. 야. 딱 이거 북한이에요. 아까 뭐 댓글도 말본세도 그렇고 이거 이상해. 예. 진중권 말에 따르면 문천지교고. 문천지교. 어. 그리고 이 댓글을 다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인지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데 자 여러분들 까먹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개그맨 이용진 씨가 방송 중에 문재인 씨라고 발언했다 해가지고 그 요즘 고통받고 있다며 예, 지금도 뭐 고초를 받고 있죠. 심지어 이 TVN에서는 영상까지 지었어요. 도대체 문재인 씨라고 말한 게 죄도 아닌데 존칭이잖아요. 근데 이 방송사는 영상을 지워버렸어요. 도대체 이 영상을 지운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문파 홍위병들의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문재인 정권 측근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한동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죠. 이 인물이 지금 부산고검으로 지금 좌천이 됐는데 이 좌천된 날 부산 깨시민 일동이라는 성명으로 해가지고 자나깨나 한동훈 조심, 부산고검으로 좌천내고 환영합니다. 라는 아주 악의적인 현수막까지 내거는 그런 아주 최악의 뻔뻔스러운 상황이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 반응이 네. 역대급이에요. 반응이. 화나요가 43,566인데 이게 얼마나 역대급이냐면요. 지금까지 4만 명의 댓글을 달은 이상의 댓글을 한 거 아니야 이거. 반응을 보인 숫자만 4만 3천 명. 그리고 제가 아까 업데이트 하려고 새로 고침했더니 4만 4천 됐더라고요. 지금 그 정도인데 이게 왜 역대급이냐. 제가 지금까지 본 네이버 화나요 숫자 중에서 제일 높았던 게 뭐냐. 문재인만을 위한 대통령 기록관을 만든다. 문재인만을 위한 대통령 기록관 만드는데 172억 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더라 라는 조선일보 기사에 그 당시에 5만여 개의 환호가 달렸거든요. 그 다음 수치입니다. 이게 그 다음 랭킹이에요. 그 정도로 국민들이 이제 질려버린 거예요. 이 문파 홍위병들의 이 인신공격, 국민을 상대로 한 이 인신공격이 지금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러니까 반응이 일어나오잖아요. 야 미치겠다, 그냥 윗동네 최고 존엄하고 똑같아 똑같아 이런 반응. 야니 대통령이 임금이야? 너네들 주인님이야? 나라가 점점 북한 닮아가고 있다. 겪어보니 문파는 정신병이다. 우한폐렴보다 더 악질이다. 지금 이런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진 상황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씨가 또 말했어요. 이거 딱 전형적인 NL 코드다. 걔들은 늘 이런 식으로 했다. 옛날에 임종석도 의장이 아니라 의장님이라고 불렀지 않느냐. 행사장에는 가마타고 입장하고 사이비 종교 교주답다. 라는 이런 맞아요. 진중권의 일침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정말 이 온천시장 상인의 거지 같다는 말에 환호를 지른 사이에 이처럼 문파 홍위병들은 전화 걸고 악플 달고 인신공격하고 불매운동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이죠. 그 상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직접. 아 연락처 찾으신 겁니까? 네. 아니 광고가 아니라 앞에 소리가 나오네. 여기 보니까 지금 나도 봤거든. 잘랐네. 그지 같아. 아. 어? 그지 같아. 그 사이에 잘랐어. 그걸 잘랐구나. 잘랐어. 그 사이에. 봐야겠다. 잘랐어. 충격적인데요, 그거는? 그지 같아요.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아니 홍길통도 아니고 그지 같은 걸 그지 같다고 하는 거지.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랐어. 아, 심각한데 그거는? 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준다는 KBS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잘랐어.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소리는. 지금 좀 전에 제가 했더니만.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진짜 잘랐다. 없어. 잘랐어. 야 진짜 그지 같아요. 잘랐어요 여러분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어머 여러분들 이 나중에 KBS 제목 너무 안 좋아졌어요. 네 유튜브 제목을요 나중에 남대문 시장 찾은 문 대통령이라고 검색하셔서 KBS에서 올린 영상을 보십시오. 처음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처음 질문이
뭐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거지 같아요가 원래 첫 번째였어요. 근데 지금 그 대목을 싹 잘랐어요. 근데 그냥 이분 말투가 되게 당당해. 아. 들었죠? 시청자 잠시. 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거지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네. 거지 같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야, 지금 그 첫 대목을 지금 지워버렸어요. 야, 공영방송 KBS 이래도 되는 거야? 지워버렸어. 심각하네. 근데 이게 남대문이에요? 아니요, 여기는 온천 온양시장. 그러니까 지금 온천. 여기 남대문시장 제목은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지금 앞에 게 2월 9일자 온양시장을 방문했던 사진인 거고, 나중에 뒤에 가면은 2월 12일자로 남대문시장 간 것도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양시장에서의 반응, 남대문시장에서의 반응이 연이어서 나오는데, 누가 올렸을 것 같은데. 여기는 온양시장이에요. 온양시장 찾은 문제. 온양시장. 아니요. 온양? 아, 다른 영상이 있나 해서요. 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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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양 온천시장이거든요. 온양에 이거 누가 이거 아예 다운 받아 놓을 거야. 아깝다. 왜냐면요, 이 거지가 딴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채널 A. 왜냐면 이거 KBS가 보니까. 딱 캐치한 거라서 아마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잘라서 올린 사람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채널 A에는 그대로 나왔어요라고 이렇게 누가 올린. 채널 A. 응. 채널 A. 여기 채널 A는 그대로 나왔어요. 아, 채널 A 또 짜집기 한 게 있거든요. 채널 A. 아, 채널 A. 그래도 남아 있어야 돼 이런 거는. 아, 이분 반찬 가게 충남인가요? 예, 여기 충남 아산 그죠? 온양 예. 온천시장입니다. 이분 반짝거리라서 오늘 많이 좀 사주세요. 근데 아마 온양. 지역에 계시면 아실 분들 아실 거라고 보거든요. 예, 저기 충청도에서도 우리 많이 보거든요. 신해안수. 온양 온천시장. 온양 온천시장 반찬가게 가서, 예. 많이 좀 사주세요, 그냥 오늘. 뭐 한 달치 반찬 다 사오세요. 냉동실에 놓고 녹여서 드시든지. 하여튼, 많이 좀 팔아주세요. 야, 이렇구나. 어? 내가 바른말 하니까 장사가 잘 되는구나. 아, 나와 같은 마음에 있는 분들이 많구나! 이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 시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니, 그분이 장사하는 곳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분, 그, 대충, 그거 보면 알잖아. 앞에 있던데. 그, 이제 그분 생김새를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생김새로. 왜냐면 저도 네. 가게 이름을 찾고 싶었는데, 여기 있네. 여기. 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사장님이십니다. 네. 예. 이분이 사장님. 예, 이분, 이분. 예, 오. 거지 같아요. 예. 아마 차림새가 늘 비슷할 거예요. 예, 이분, 그, 가셔서 오늘, 그냥 반찬 싹쓸이 해주세요. 예. 그 충청도, 온양시장이라고 그러네. 온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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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송 보자마자 달려가서, 확, 그냥. 여기 보니까. 아도 쳐주세요, 아도. 반찬 옆쪽 보니까 무슨, 움먹거리라고 써져 있네요. 움먹거리. 여기 반찬가게에, 시설 봤을 때 이게 써져 있거든요. 움먹거리라고. 움먹거리. 네, 움먹거리. 예, 바로 옆에 계신 분인데 반찬가게인데 하여튼 오늘 가서 신의한수 구독자님들은 화끈하게 그냥 반찬 그냥 아도 쳐주세요. 그냥 오늘 일찍 들어가서 좀 쉬라고. 예. 오늘 반찬 다 팔렸어요. 딱 붙여놓는 거야. 지금 딱. 재료값도 안 나온대요. 여러분. 재료값도 안 나온대. 다 성원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데 여기다 이분한테 가서 항의를 하고 이지매를 가하고 말이 전화해갖고 막 폭탄 전화하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신의 한 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예, 또 충청권에도 많이 계시니까 예, 운목거리라고 써 있는데 온양온천시장. 온양온천시장 가서 이 반찬 가게에서 그냥 싹 아도를 쳐 주세요. 싹 그냥. 그래서 오늘 일찍 들어가서 쉬실 수 있게. 그래서 내일 기사가 좀 나와야 돼. 반장사가 너무 잘 돼서. 네. 아니, 오늘 여러분, 일찍 들어갔다. 그러니까 네. 장사가 대박 났다. 이런 기사가 대박 나와야 났다.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문파 홍위병들은 이 반찬가게 아주머니를 상대로 죄를 지은 것처럼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심정을 대변해서 대통령 앞에 일갈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기를 침해준 거예요. 5천만 국민을 대변한 게 죄라면은 여러분들께서 그 죄 다 품어주시고 오늘 많이 가주셔가지고 반찬 많이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서 그냥 화끈하게 그냥. 예. 화끈하게 자식도 반찬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공격받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격려해주고 성원해줘야죠. 아 그래야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도 오늘 운먹거리라고 써있는데 예, 여기 온양온천시장 안에 가서 반찬가게 찾아갖고 말이죠. 많이 좀 사주세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가서도 장 좀 많이 보시고 네. 야 이거 그래도 말이야 바른 소리 하니까 이렇게 장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공격받지 않을 수 있게. 아 혹시 예. 주변에 문빠 아는 문빠 있으면은 그 아는 문빠들 중에는 연락처라든가 여기 주소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문빠들끼리 이걸 공유한다지 않습니까? 그 아는 문빠 있으면은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성원해 주시고 해주시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또 우리 함께 사는 사회 아니겠습니까?